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별로 이렇게 별일이 없는 거지. 이제 제국을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부처님 탑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부처님 탑이. 인도 탑은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탑처럼 이렇게 조만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탑. 탑이 인도 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벽돌, 아니 벽돌이 아니고 돌, 아니면 벽돌 뭐 이런 걸로다가 축 쌓은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이 아마 이거 이런 정도 공간은 다될 거예요. 이 정도 크기. 이렇게 반원으로 촥. 알같이 생겼지.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덤같이 생겼고. 그렇지 않아요? 이 무덤이라는 것도 원래 아라고 관련이 될 거예요. 재생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드시는 그 팥죽, 동지 팥죽도 그런 알이거든요. 새알, 새로운 재생,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깨트리고 다시 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그래서 비슷해요. 상당히 비슷해. 그렇다 치고 이게 큰 탑이 발견되니까, 아쇼카 왕은 그 얘기를 듣고, 불교에 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는 잔인한 아쇼카였다니까? 그러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보자.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해체를 시켰대. 해체를 시켰대.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게 탑이 크니까, 뭐몇 명이서 가서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시간이 걸리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파고 가요. 허물고 가는 거야. 가는데 그 가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가 하나 나왔대. 그게 항아리하고 항아리에 금덩어리가 들어있고 금판에 글씨가 쓰여 있더래. 금판에 글씨가 쓰여 있더래. 그래서 아쇼카왕한테 저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니까 아쇼카왕이 저 금판을 딱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왜 감동을 했을까? 못 읽어. 옛날 문자라. 옛날 문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조선시대 거뭐 이렇게 나오면 읽겠어요? 한자로 다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어요? 야, 사람 불러. 이러면 되잖아. 공부하는 사람한테 시키면 되지. 그거 뭐 어려워. 황제가 그럼 그것까지 다 읽고 있을까? 그래서, 야, 사람 불러. 이렇게 사람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아쇼카 왕의 전생담입니다. 아쇼카 왕의 전생담. 우리가 팔상도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일대기를 8폭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 영산전이라든지 팔상전에 가면, 그러니까 뭐 법주사 팔상전 같은 데 가면 8폭 그림이 있어요. 그게 팔상도예요. 그래서 도솔례의상, 비랑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그다음에 설산수도상, 노건전법상. 노경원에서 이제 처음으로 초전법륜을 한 그러한 상에 대한 그림. 노건전법상도에 보면 부처님과 그 부처님께서 오비구에게 설법하시고 뭐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양옆에 뭐가 나오냐면 딱두 가지 큰 신도에 대한 사건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팔상도에도. 하나는 뭐냐면, 급고독장자가, 부처님 당대 급고독장자, 기원정사 기증하는 분, 이분이 이 기원정사를 지을 때 금을 깔아서, 바닥을, 땅을 금을 깔아서 덮은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그 내용 아시죠? 모르면 찾아봐. 이런 것까지 다 해줄 수는 없어. 그 아주 진기한 이야기긴 한데, 여기는 우리는 지금, 거기서부터 지금 한 200년 지금 왔잖아. 그 동네에서 한 200년 왔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원정사를 지을 때 제타테자의 그 휴식동산을 금을, 사금을 깔아가지고 싹 덮어서 그 땅을 사서 저 절을 지어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가 당대, 부처님 당대에 가장 큰 사건이에요. 포교되는 사건. 그래서 그 획을 긋는 사건을 하나 그려놓고, 한쪽에는 누구를 그려놓냐면, 아쇼카 왕의 전생. 아쇼카의 전생 이야기를 그려놔요.
아쇼카 왕 전생이 뭐냐면 지금 이 금판에 나오는 얘기예요. 금판에 나오는 얘기예요. 전생이 뭐냐면 전생에 아쇼카 왕이 부처님 당대에 있었어요.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때 두 명의 꼬마애가 부처님이 이렇게 아난하고 같이 시자인 아난 스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는데 두 명 꼬마애가 양쪽에 앉아가지고 머스마 둘이 앉아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더래. 그리고 거기를 나눠가지고 집이라고 하고 뭐 거기다가 창고라고 하고 여기다 쌀을 넣어놨대. 그게 모래예요. 모래. 쌀을 넣는 거야. 쌀을 이렇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뭐 소꿉장난이니까. 그지? 여러분도 어렸을 때 소꿉장난할 때 모래로 밥을 지어서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지그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저 모래를 한 놈이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공양을 하겠다. 보시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애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어른 놀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아난을 또 말리면서 아휴 아난도 해먹기 어렵습니다. 밑에서 모신다고 모시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또 가오 무너지게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그 신심 있는 보시를 잘 받아서 잘 받아서 그 바로에 담아서 내가 평소에 앉고 눕고 경행하는 곳에다 골고루 깔아라. 딱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건 끝이. 사건 끝이. 그리고 부처님이 헤어지고 싹 웃지. 그랬더니 아난 스님이 뭘 물어보냐면 부처님이시여 왜 웃습니까? 참 이게 부처님 하기도 어려워요. 야 그냥 웃을 수도 있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한다. 왜 웃습니까?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꼬마애가 나에게 모래를 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인도를 통일하는 대제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단 모래를 보시하고 받은 공덕이기 때문에 복덕이기 때문에 인물이 추하고 용모가 추하고 성질이 더러울 거다. 그 얘기가 여기 쓰여 있는 거죠. 금판에. 그걸 아쇼카 왕이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부처님이 다 공덕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추신이 있어. 추신이 맨 밑에. 추신 이래가지고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내 탑을 헐으면 되겠니? 헐으면 되겠니? 너 거기 허른값 이거 줄 테니까 다시 묻어놓고 빠져. 이게 이 허른값이에요. 야 빠져. 이걸 아쇼카 왕이 보고 충격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충격적인 걸 받기는 받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불교를 믿게 되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적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얘기해 드리면 저기 고창 선운사 아시죠? 그 선운사에 가면 지장보궁이라고 있고 거기 일본 구경 갔다 오신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있어요. 보물로 279호인가. 그리고 원래 선운사에는 세 분의 지장보살님이 유명해요. 거기 도소람 지장보살님 이렇게 귀걸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바퀴살 같은 걸 하나 들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십륜경에 근거해서 그 십륜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윤판 그래서 십륜. 그래서 그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게 도소람인 걸로 봐서 원래는 거기가 아마 미륵보살 계열의 뭔가가 모셔졌던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지장으로 바뀐 것 같아. 이해가 되죠?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요 지장보살님이 유명하고 또 참담함이라고 거기엔 돌로 된 지장보살님 삼지장 이렇게 모셔져 있다는데 이 지장보궁에 있는 이 모셔져 있는 이 지장보살님이 선운사 큰절에 있습니다. 1936년에 일본으로 반출돼요. 누가 훔쳐갔는가 봐.
누가 훔쳐갔는가 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그 산 사람 꿈에 자꾸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려보내달라. 나는 고창 선운사에 모셔져 있던 지장보살이다. 나를 돌려보내라. 꿈을 꾸면 그렇게 나온대.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문화재를 사고 파는 사람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린 거죠. 다음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버티면 집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주인이 세 번째 바뀌었는데 이 사람 꿈에도 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섭지. 무섭기도 하고 좀 영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흘려들을 일이 아니다. 그 당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선운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얼마나 이 사람이 저 답답했으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해서 했더니 선운사에 있고 저 보살님이 원래 선운사에 모셔져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2년 뒤에 그 양반이 기증을 해버리죠. 선운사에. 그래서 선운사 스님들이 가셔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갔다 온 지장보살님이에요. 그 정도 영험은 해야. 그래서 제가 저때 예전에 선운사에 그 수업 갔다가 그 보살님이 계시길래 내가 탁 하고 절을 했더니 거기 지키는 분이 사진이나 하나 드릴까요? 이래서 내가 어유 그럼 좋죠. 이렇게 해서 또 의도원 이런 게 있어. 왜? 저 보살님이 진짜 영험한데. 뭐 광고 아닙니다. 네, 광고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데가 군데군데 있어. 저기 순천 서남사에 가면 거기 관음전에 원통전이라고 쓰여 있어요. 관세음보살 모셔져 있는데 원통전. 거기 가면 순조라고 압니까? 황제, 아니 저 뭐야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영조, 정조 다음에 순조예요. 예, 그 순조. 순조 때 이제 세조 정치가 시작되거든요. 그 안동 김씨의 세조 정치. 그래서 이제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정조 때까지 잘 되다가 순조 때부터 훅 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대충 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순조가, 정조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 근데, 정조가 스스로 호를 뭐라고 지었냐면, 월인만천주의론. 그러니까는 월인만천이 뭐냐면, 월인천강지옥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 모든 물에 다 비친다. 그런 식의 내가 임금이다. 나는 모든 곳에 이렇게 딱 두루한. 그게 이제 화엄경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교적인 생각도 좀 있었는가 봐.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아무리 임금이라도 아들이 없으면 뭐 답답하죠.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용하다는 데를 찾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고 찾다가 서남사에 뭐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도 의뢰를 이렇게 했더니 그 양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아들이 없대. 그래서 뭐 죽어서 내가 태어나야 되나?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태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건 서남사 측 전설이에요. 서남사 측 전설. 몰라. 그게 뭐 이런 객관적 역사서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그 기도에서 나온 거는 100% 맞아요. 왜? 그 서남사 안에 들어가면 순조가 친히 자기가 나중에 임금이 되고 난 뒤에 내가 거기서 기도해서 났기 때문에 그 절에다가 뭘 내리냐면 인천대복전이라는 글을 써서 내려줘요. 순조 어필로 있어요. 어필로. 인천대복전이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밭이다. 여기야말로 기도하면 대박 나는 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인천대복전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이 사찰에다가 그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극 최고의 어떻게 보면 찬사를 보낸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난다니까. 내가 거기서 기도해서 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물로서 변증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험한 것 중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이 되고 분명히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어디야? 아그라의 타지말 그 황제가, 샤샨 황제가 자기 그 몸 타지말 죽었을 때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동안 너무 고민을 해서 머리가 샜다. 머리가 백발이 됐다. 라는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것도 엄청 충격이었겠죠. 근데 아쇼카 왕인 같이 저런 사건을 하나 당하면 엄청 충격이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잔인한 아쇼카에서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 이렇게 바뀌어요. 그 복지의 아쇼카, 자비의 아쇼카를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잔인한 아쇼카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누가 잔인한 걸 좋아하겠어.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데 있어서 분명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거고, 그 뒤에 이제 가이드로 나오는 두 스님이 있어요. 굉장히. 저희 우바국다 스님하고 모칼리프타 티사라고 하는 스님. 두 분의 스님과 함께 이제 불교 진력 사업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얼마나 생각했냐면,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아쇼카 왕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맨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보리수 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쓰다듬고 있대. 그게 붓다가의 보리수예요. 거기 이렇게 쓰다듬고 있대.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마누라 입장에서는 왜 어먼데를 쓰다듬고 있니?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어먼데를 쓰다듬고 있어! 쓰다듬을 때를 쓰다듬어야지! 이렇게 해서 아쇼카 왕이, 그게 너무하니까. 그게 좀 사건이 재밌어요. 그게 한두 번 이러면 뭐 마누라도 이해를 하겠지. 근데 너무 가서 매일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왕이 출타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빗벌었어요. 이거 빗다. 이렇게 슥슥슥 피었어. 그래서 아쇼카 왕이 나중에 나무에 가보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 있네? 원래는 풍성한 나무였는데 왜 이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바뀌었을까? 밑동만 있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아들들하고 싸우고 싶으면 아들이 열심히 게임하고 있을 때, 인터넷 게임하고 있을 때 그 플러그 뽑아봐. 옆에 엄마 입장에서는 걔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는데 아들은 막 뚜껑이 열린다 갑자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뭔가. 그러니까 나무가 베니까 너무 충격을 받지. 근데 이미 이때는 또 자비의 아쇼카라 마누라한테 뭐라고도 못하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대. 찔찔 짜고 있었대. 일을 얻잖아 이러면서. 그랬더니 옆에 신하가 밑둥은 아직 산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잘 해보시면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훅 갔으면 훅인데 나무니까. 그렇게 해서, 야, 그러면 영양제를 투여하자. 영양제를 투여하자. 그게 우유예요. 우리는 막걸리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나무 이렇게 할 때 막걸리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아, 이런 데서는 감동을 하네? 이거 알아서 뭐 하려고? 뭐 정원사요? 감동할 때서 감동을 해.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 이런 거 할 때, 이러지. 나무 비료 주면 살아요. 이랬더니, 그렇게 해서 우유를 줬어요. 인도는 그게 우유를 주더라고요. 우리는 막걸리.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우유를 주니까 싹이 이렇게 돋아났대.
그 나중에 그 싹 돋아나서 나무를 이렇게 키우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저기 뭐야 법주사 앞에 송리산 법주사 앞에 가면 정의품 송이 이게 싹 받아 놓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요. 그 나무를 이렇게 잘 키운 거예요. 키운 거예요. 그 나무의 일부를 가져간 게 마인다. 마인다라는 당신 아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당신 아들, 마인다하고 쌍가미타 중에서 그 마인다가 스리랑카로 가져가요. 스리랑카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나무에 스리랑카로 넘어간 나무만 살고 나중에 이 원나무는 죽습니다. 진짜 이제 늙어가지고. 그걸 다시 데려다가 거기서 싹을 받아서 또 데려다가 이쪽에 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게 아마 한 증손자쯤 될 거예요.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한 나무가 2500년 부처님 때가 벌써 오래됐잖아. 살겠어. 그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래서 아쇼카 왕이랑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황제들은 물론 자기가 이제 종교 체험도 했지만 제국의 이거를 쫙 이렇게 퍼뜨리는 과정에서 뭔가 필연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진귀한 이야기는 내가 이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다음 시간에 가서 다음 시간에 꼭 보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